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어떤 걸 촬영하러 왔냐면요. 한국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. 시간 내에 음식을 먹으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마카오에서도 제가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우리 동네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. 8분 내에 음식을 먹으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준다.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러 왔는데요. 음식 먹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. 그리고 매운 걸 좀 잘 못 먹는 편이긴 한데 마카오는 매워봤자 원래 여기가 별로 몇 개 안 먹거든요. 오늘도 게스트를 한 명 초대를 했습니다. 누구냐면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.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. 안녕하세요, 리아입니다. 네, 리아 알죠? 저랑 요즘에 영상 많이 찍고 있는데 저랑 오늘 같이 도전을 할 거예요. 평상시 잘 먹나요? 저 엄청 느리게 먹어요. 엄청 잘 못 먹어요. What? 너 엄청 잘 먹잖아. 어, 그래요? 아니, 너 먹는 거. 아, 네, 잘 먹어요. 뭐야. 이 친구가 사실 거짓말 안 치고 저보다 많이 먹거든요. 그거 인정, 솔직히? 인정. 진짜 잘 먹거든요. 제가 아는 마카오 여자들 중에 제일 잘 먹어요. 아니, 그건 아니죠. 그래서 이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. 뭐 먹는 속도가 느리긴 한데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명을 초대했는데요. 자, 이쪽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동네 주민이고 심심해서 나왔어요. 로봇이에요? 네, 로봇이에요. 첫 촬영이라서 되게 긴장이 되네요. 아, 이 친구도 우리 동네 살고 있는데 촬영 잠깐 도와주러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도전하러 가보시죠. 마카오는 매워봤자 사실 제가 평상시에 이 식당에서 몇 번 식사를 해봤는데 이게 생긴 거는 얼마 전에 생긴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 도전 메뉴가 있네요. 가야 돼요? 양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? 양 적으면 좋죠. 내가 진짜 먹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닐 것 같아. 그리고 마카오 사람들이 매운 걸 잘 못 먹잖아. 에이, 이러고 조금 있다가야 영상 후반부에서 입에서 파이어 막 이렇게. 아, 그럴 리 없어, 그럴 리 없어. 아, 뜨거워. 4분 남았어요. 매운 거 못 먹기 때문에 여기 현지에 맞춰서 진짜 안 매울 거야. 안녕. 我们要 挑战 这 2份 吧. 这个要是 失败的话 42块钱一份. 42? 这么 便宜. 아니 원래 이런 거는 실패하면 막 몇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. 근데 이거 실패해도 42불이래. 6천원이래 6천원. 이거 개이득인데? 그런 거 아니야? 막 양을 진짜 막 요만큼 해놓은 다음에 성공하셨다고. 괜찮은데요? 오, 야, 이것도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. 일단 먹어보지 뭐. 시도해보자. 이게 뭐가 착착 뿌려져 있는데요? 준비하러. 준비됐어? 준비됐어요. 근데 잠깐 매운 향이 확 오긴 해 지금. 카이실라, 카이실라. 오, 소리 났어. 자, 나 이런 거 처음이야. 오, 설레, 설레. 처음이에요. 자,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국물 맛을 봐야죠. 그래. 8분이면 금방 먹지 않나? 안 매운데? 와, 야, 고추 붙어 있는 거 봐. 그렇게 안 매운데? 아, 뜨거워. 먹을만한데? 이 정도 맵기면 괜찮다. 하나도 안 매워요. 누가 맵다 그랬어. 그니까. 근데 빨리 먹어야 돼. 근데 이 와중에 맛있다, 야.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? 괜찮네. 괜찮으세요? 조금 매운데? 점점 매워지는데? 몇 분? 지금 5분 40초입니다. 네? 시간이 없다. 아, 이걸 어떻게 다 먹지? 고기가 너무 두꺼워. 오빠 돈 내주세요. 너무 뜨거워요. 공부하지 마. 야, 너 뭐 먹고 있냐 지금? 빨리 먹어. 나 돈 안 가져왔어. 공짜로 먹을 것 같아서. 아, 뜨거워. 4분 남았어요. 우리 리아 선수 좀 더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다 먹어야 돼. 너, 야, 장난해? 반도 안 먹었어. 노력하고 있어요. 야, 난 될 것 같은데? 건지러워. 안 될 거예요?
많이 먹는 건 소용이 없어요. 빨리 먹어야 돼요. 조용하고 뭐 그러면. 말 진짜 많아. 지금 1분 50초 남았어요. 에이, 어? 안 된다. 1분 50초요. 빨리 드셔야 뭔 소리야. 지금 이야기하면서 드실 시간 있어요? 없어요. 어차피 안 된다. 어차피 돈은? 오빠가 낸다. 제 최대 속도면 20분이면 먹을 것 같아요. 아 조용히 하고 먹으라고. 내 보기에는 도전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러 왔어 그냥. 아, 음미하고 먹냐고 너는. 여기는 그냥. 안 된다. 끝났다. 자, 3초, 2초, 아, 1초. 아, 진짜요? 네. 실패! 야, 나는 지금 그래도 노력이라도 했는데. 저도 진짜 노력했어요. 아, 야, 힘들다, 은근히. 이게 뜨겁다. 은근히 간이 그러니까, 엄청 힘들어요. 매운거는 그렇게 안 매워, 솔직히. 근데 너무 뜨거워. 여기 생각보다 양이 많아. 그리고 고기가 너무 두꺼워. 고기 씹는데 시간 다 갔어. 와, 고기 안 씹혀서 그냥 고기 안 씹혀. 야, 근데 이건 진짜 너무했다, 진짜. 이거 남은 거 봐라, 이거. 에헤이, 그러지 마세요. 새 거야, 새 거 지금. 뭐 먹은 게 없어. 진짜 눈 음미하면서 먹었잖아. 저는 많이 먹었죠. 아, 이거 팔면 될 것 같은데? 너 될 것 같다고? 네. 저는 운동을 하다 와가지고. 될 것 같아? 진짜 될 것 같습니다. 야, 넌 내가 안 사줄 거야, 안 되면. 무조건 됩니다, 저는. 무조건 돼? 네. 오케이, 자, 도전. 자, 시작. 어, 뭐 시작이에요? 자, 그래, 먹어봐. 제가 먹어보세요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청양고추를 먹는 사람이에요. 아, 진짜로? 되게 전투적이야. 뜨겁다. 주문을 외우면서 먹고 있어. 아, 이 친구가 진짜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속이 뒤집어졌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매운 걸 먹어서 다시 뒤집어서 돌려놓는데요. 아, 그쵸. 이 뭔 개소리야! 지금 그냥 차를 도와주러 왔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먹고 있네요. 근데 이 정도면 성공할 것 같아요. 어, 여유로운데? 여유로워. 이거 안 사줄 거야, 성공 못하면. 아, 그래요? 성공하면 사줄게. 말이야. 성공하면 어차피 무료니까. 누나는 아까 우아하게 먹잖아요. 지금 시간이 가는데 얘는 막 스파게티 먹었어. 파스타 먹고 있더라고 옆에서. 야, 한 세 바퀴 돌려갖고 이렇게 딱 올려갖고. 진짜 좀 먹어. 약간 되게 신기하게 쳐다본다 너를. 저 새끼 성공하는 거 아니야? 몇 분 남았습니까? 지금? 5분 30초. 아, 5분이면 야, 근데 얘는 여유로울 것 같은데? 너 싱글 한번 세워라 여기. 왼손잡이세요? 방해를 하고 있어.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. 첫 출연인데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저? 어? 아니야. 성공하면 야 너가 대세가 되는 거야. 국물이 관건이야 또. 국물이 너무 많아 이게. 손을 떨어. 지금 코가 빨개지셨어요. 아직도요? 아니. 감격스러운 맛이었어요 이게. 야, 오늘 진짜 잘 먹는다. 눈가가 촉촉해. 울지 말고 먹어. 엄마. 열심히라도 했으면 내가 진짜. 아, 저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. 너 나중에 영상 봐. 오빠 너무 맛이 있어요. 저 한 입 이거 가도 돼요? 고기 너무 커요. 저 40초 남았어. 아, 지금 직원 표정이 안 좋았어. 저 새끼 성공했어. 아까 분명히 먹을 때 초반에 웃고 있었거든. 표정이 저 새끼 때문에 또 적자야 적자. 아, 저 여기서 그러면 매일 음식을 해결해도 되겠어요? 어, 그러네. 아침 점심 동네인데 집 앞인데. 아, 아침 바로 점심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출입금지 당하고. 어, 출입금지. 어. 이병학 한국말로 적었나? 사진 붙여놓고. 마카오 사람이 너 이름 알아내가지고 한국말로 적었나? 아무튼 야 성공. 야,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요, 저나 리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허접하게 못 먹은 것 같아요. 특히 얘는 진짜 무슨 죄송합니다. 저 진짜 제 생애 제일 빨리 먹었어요. 진짜로. 그게 제일 빨리 먹었어 진짜로. 하긴 말하는 속도 보세요. 얼마나 먹는 거 느리게 먹겠어요. 저 지금 빨리 말하고 있는데요.
어우 답답해. 그러면 오늘 이렇게 도전했는데 다음에도 마카오에서 이런 도전하는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가서 도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는 친구라면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. 리아 같은 애 말고. 리아 같은 애. 네,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. 저는 동네 주민이었고요. 저는 느리게 먹는 리아입니다. 네,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실 거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